우리 올바른 신앙은 내가 아는 지식에 머물지 말고 지식을 넘어 진정한 신앙생활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알 거를 알지 못하는 정말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진짜 아는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조금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곧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 아는 것 같이, 뭐 조금 알면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자체가 모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이죠.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자라는 말이, 이 안다는 말이 뭐냐면, 아, 뭘 공부해서 지식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다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한다, 그런 뜻이에요. 체험한다, 실천한다, 느낀다. 더 나아가서는 부부가 서로 몰랐는데 부부가 되고 나니까 깊은 속마음을 안다, 그런 뜻이 알자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자고 하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지식을 넘어서 우리 신앙은 머리가 아니라, 내가 머릿속으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는 이런 거야,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너에게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자유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그 자유를 멈추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자유가 뭐냐면 그 자유를 넘어 믿음에 덕이 되는 자유로운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적당히 하면 정말 힘든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 또 주일이네, 또 절기연금 하려네, 특세래네, 하, 새벽기도 지겹네, 교회 가는 게, 찬양은 뭐 이렇게, 또 찬양팀 뭐 이렇게 길게 하니. 여러분, 신앙이 깊지 않으면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유로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자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자유로운 거예요. 율법이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신앙의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넘어서 신앙의 깊이 속에 믿음의 단계까지 이른다면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깊이 있는 은혜생활이 되셔서, 율법에 구속받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조차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식을 넘어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을 넘어 마음의 중심으로, 그리고 자유를 넘어 믿음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참된 깊이 있는 올바른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